어, 정현, 나 게임 중. 아, 내가 한 시간만 게임 한다고 이따 연락한다고 얘기했잖아. 아, 죽었잖아. 아, 미리 얘기도 하려고 해서 얘기했는데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. 그 얘기가 왜 또 나와. 뭐 더 못하겠어, 뭐. 헤어지자고? 어, 그래, 헤어져. 어, 헤어져. 니가 준 거 다 줄 테니까 너 내가 준 거 다 내놔. 어? 야, 됐어, 끊어. 야, 왜 핸드폰을 던지냐. 야, 너 그때 헤어졌을 때 그 사람 누구지? 깔끔하게 잘하던데. 아, 그 이별 정리사? 그 뒷말 안 나오게 잘하더라. 내가 번호 줄게. 알겠습니다. 네, 자, 이렇게 합의는 다 끝났고요. 뭐 이별 후에 폭로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류로 정리하는 게 깔끔하고 좋아요. 예. 자, 그럼 최종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예. 현 시간부로 SNS 사진 다 정리해 주시고요. 메신저 프사는 다 기본 프사로 바꿔주세요. 상태 메시지에 점점점은 괜찮나요? 안 돼요. 아, 그러면 혹시 스토리에 새로운 시작 이런 건 올려도 되나요? 그런 것도 안 됩니다. 특히 SNS에서 친구한테 대댓글로 만나서 얘기해 줄게 이런 것도 안 됩니다. 그냥 티내지 마세요, 두 분 다. 그리고 모든 지인한테는 대답을 서로 바빠져서 이렇게 통일하는 겁니다. 그리고 서로 친구 차단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저녁 9시 이후에 뭐해? 금지. 자, 금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앞으로 두 시즌까지는 환승연애 참가 신청 안 돼요. 수고했습니다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플템들 있잖아요. 뭐 커플티, 사진, 커플링 이런 거 다 져주시면 돼요. 그건 왜요? 이게 나중에 보면 또 생각나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확실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. 예. 네. 자, 이제 제가 두 분 그 추억의 장소 가서 흔적들을 지워드릴 텐데 그 남산의 자물쇠 그 어디 있다고 했죠? 타워 등지고 왼쪽에서 네 번째 철창이요. 아, 예. 아, 그리고 두 분 이태리 여행 가서 트레비 분수에 같이 소원 빌면서 동전 던졌잖아요. 그 동전 수거하면 누구 드릴까요? 그건 그냥 가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냥 갈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간다. 간이디. 어, 나왔어? 야, 이거 오디세이 하크 아니야? 샀어? 어, 얘 하나면 콘솔 게임, PC 게임 한 번에 다 돼. 게임한다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데이트 비용도 부던데 이 정도는 나한테 써야지. 아, 맞다. 너 헤어진 건 괜찮냐? 정이 안 보고 싶어? 야, 당연하지. 봐봐. 야, 볼 화면만 네 개인데 정혜가 생각이 나겠냐? 아, 그도 사고 솔로 되니까 너무 좋아. 어? 좋다고? 어. 138.7cm 대화면에 천할 곡률 화면이라서 몰입값 장난 아니야. 너무 좋아. 아니, 모니터 좋은 건 알겠는데 너 기분이 좋은 게 맞아? 어. 플렉스 무브 스크린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스크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. 너무 좋지. 네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 같은데. 야, 이거 봐라. 이렇게 조정석 모르도 돼. 새로운 면으로 보면 영상이랑 웹툰 볼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. 근데 왜 날 안 보일까? 야, 술 한잔 할래? 안 보여도 괜찮아. 사운드 돔 테크놀로지 때문에 생동감 있는 사운드가 있거든. 부럽지? 너 부럽지? 부럽대. 부럽대. 야야야, 정이 전화 왔다. 예, 고객님. 아, 예, 다시 사계신다라 갖고 자물쇠 다시 붙였고요. 예, 이따 7시 비행기로 이탈리아 분수대 가서 동전 다시 던질게요. 예. 예, 감사합니다. 아, 씨, 때려 치든가 해야지.